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첫 시간에는 우리가 전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기초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전도자의 배경 그리고 동기, 자세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자로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내용으로 전도하면 될지 전도의 내용에 관한 아,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어, 먼저 어, 전도에 관한 내용을 어, 보기 앞서서 서론적으로 우리가 전도자로서 전도가 어디서 출발해야 할까요? 바로 나 같은 죄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을 통해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은.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누림에서 우리의 전도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전하는 자리로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리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숙한 단계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첫 번째 어, 교재 보시는 대로 그러면 왜 전도가 안 되는 걸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내가 전도에 대한 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입니다. 어 혹시 우리 어 성도 여러분, 지금 내 가방 안에 전도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뭐 제가 안 보이지만 내 가방에 지금 전도 자료가 들어 있다. 이런 분은 어 전도 준비가 되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어, 많은 어, 사람들이 이런 준비가 안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제는 내 가방에 또는 내차 안에 이제는 전도자료부터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 그냥 이제 가방에 넣어 놓으면 되고, 또 차에 이렇게 비치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어, 뭐 사업을 하신다거나 장사를 하신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뭐 카운터라든지 이렇게 어 코너를 정해서 어 주보나 전도자료 같은 것들을 피치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 전도가 안 되는가? 전도를 위한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 우리 성도 여러분은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 지금부터. 지금까지는 못하셨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전도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전도자로 쓰임밖에 없어서 하나님 나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에게도 하나님 복음 받을 영혼을 붙여주세요. 네,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아침마다 제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어 지난주에 어 미션 드렸다시피 우리 다니사님 알려주신 대로 사모직을 외치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무시로 어 기도가 시작되는데, 그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한 전도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전도의 역사를 보기에 없어서 이 기도를 매일 합니다. 아침마다, 그래서 어, 전도를 위한 어,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 전도가 안 되는가? 어, 영혼 사랑,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혼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현장을 보는 정말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애통한 심령이 정말 복음없어 죽어가는 저 유리방황하는 불신 영혼들과 이 황폐해진 열두 가지 현장을 정말 주님의 가슴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볼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장이 나의 심장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어, 기도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내 육신의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영원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이런 영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빨리 그리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 전도가 안 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서 전도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어 필수적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이어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더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천국이 이제 내 것인데, 바로 천국 가면 제일 좋은데, 이 땅에서 사는 유일한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 전해서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천국으로 인도할 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올바른 전도의 동기입니다. 어, 첫 번째로 조금 전에 같이 보신 바처럼 전도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안 하고 복음 안전하면 그거는 결국 뭐가 되는 거죠? 바로 어, 명령 불복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명령 불복종하는 분이 단한 분도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 전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 이제 복음과 사명을 놓친 것인데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 백성과 같은 똑같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놓치고 또 선교라는 전도라는 사명을 놓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또 로마의 속국이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고 내 존재 이유인 전도의 사명을 놓치고 살면 무관심하게 살면 사단의 노예가 되고 내 문제의 포로가 되고 12가지 문제에 속국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내 문제를 막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저기 몸부림을 쳐도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존재 이유인 전도의 방향 맞출 때 모든 것이 형통해지고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어 너희는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그랬습니다. 제자.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입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유의 약속을 하셨는데 참된 치유는 바로 어 예수 치유죠. 예. 예수 이름의 권세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전에서 치유해주면서 또 전도하고 이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2, 3칠 달아 5천 종족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교, 처음부터 이삼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예원의 성도 여러분이 분명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삼칠 복음할 전도자로 부르셨다. 지역 복음할 전도자로 부르셨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에서 우리 단임 목사님 해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전도자로서 뻔뻔해야 됩니다.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고 여러분을 전도자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만 잡고 인도받으면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제 역사하시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도의 동기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동기를 점검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고백, 하나님 앞에 나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 해결 안돼도 끝까지 복음 전하기에 앞서서 내 문제가 해결 안돼도 어떻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복음 전하다가 세상적으로 큰 성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복음 전하면서 나에게 핍박과 환란과 어려움만 온다 할지라도, 내가 변치 않고 끝까지 이 복음 전하게 없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또 고백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제 강의 내용과 언약을 내 심령에... 어, 이제 각인하시면서 이제 전도의 새로운 동기를 또 나의 고백을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전도의 내용입니다. 어, 전도의 내용 이제 어, 복음가진자는 어, 세상을 복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이 세상에 왜 문제가 오고 왜 망해가고 있는지. 그것은 영적인 배경이잖아요. 그리고 정확한 답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이 교재를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 전도라는 것은 어, 유일한 구원의 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어, 가능한 그리고 심플하고 간단하게 빠르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현장에서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뭐, 우리 교회가 어떻다, 뭐, 그죠, 우리 뭐, 뭐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뭐, 시설이 어떻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전해주면 되는데 그런 그 복음의 핵심을 어떻게 전하면 되느냐 제가 아주 심플하게 한번 얘기해볼게요. 자세하게도 말씀드릴 거지만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어, 영원히 함께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생겼죠.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었다가 생겼다가 없어진 거죠.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어 당신이 원래 아무 문제 없는 어,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당신 창조하셨는데 당신 지금 문제 왔다. 그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 하나님 떠났고 예수를 모르고 있다.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된다. 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인간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만물의 영장으로 축복하셨죠. 그런데 뭐가 생겼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이 선악과 사건, 이걸 통해서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죠. 그런데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끝내셨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고 믿으면 원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회복하게 된다. 하나님의 형상, 생명, 그리고 정복하는 축복,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3단계로 우리가 복음을 심플하게 또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어 자세하게 풀어 드리면요.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은 뭡니까? 바로 창세기 1장 27, 28절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고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서 이제 사단에게 잡히게 되었는데, 어, 유한복음 1장1 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절대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것. 그것은 결국 말씀을 놓쳤다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리고 죄라는 건 뭡니까? 우리 강단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비껴 가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놓쳤죠? 하나님 떠났죠? 그러니까 말씀에 비껴 갔으니까 죄지었죠. 죄에 빠졌죠.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서 이세 가지 문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떠난 인간이 열두 가지 문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 가지 함정입니다.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왜 함정이냐? 이게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여기 빠지거든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은혜 놓치고 말씀 놓치면 나도 모르게 나 중심이 되고 돈 따라가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이세 가지 함정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떠난 세상이 세 가지 틀에 빠져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13장의 무속, 16장의 점술, 사도행전 19장의 우상.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이 세상은 어떤 전통과 문화라는 그러한 틀 가운데 이 무속 점술 우상이 다 들어가 있죠. 우리 민족의 정말 보물들이고 국보이고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불교 문화들이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세상의 틀로 뭔가 문화로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섯 가지 올무에 빠져 있는데 이 여섯 가지 올무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죠 마귀자녀 우상숭배 정신문제 육신문제 그리고 내세문제 후대문제 이렇게 열두 가지 문제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없었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유일한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어,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 일곱 가지 축복을 주셨죠. 그게 뭡니까?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고 보이지 않게 하느님의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고. 또 언제 이땅 떠나든 영원한 천국 시민권이 보장이 되어 있고, 이제 나 같은 죄인을 먼저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이 길을 몰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유일한 해답이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많은 영혼 살리는 그러한 전도와 선교의 축복 속으로 이제 나를 인도하신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고 또 여러분이 알려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다섯 가지 확신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해서 영접을 했다. 그때 꼭 알려 주셔야 되고 또내 자신도 항상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내 안에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당신은 영원한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의 확신 당신 안에 임한 성령은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인도의 확신. 이제 당신이 예수 영접한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부터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어떤 흉악한 죄도 예수 보혈은 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이제 모든 죄에 사함받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당신의 모든 과거는 다 발판이 됩니다. 사죄 확신 끝으로 뭡니까? 이제 당신에게 예수 믿어도 더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운명과 재앙과 저주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다 끝냈기 때문에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있습니다. 승리의 확신을 이제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이런 전도의 내용을 이제 전하실 때어 내가 이거를 갖다가 직접 전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내가 자료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 전도 자료를 보면서. 보면서 설명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어 이렇게 전달을 잘 해주셔도 됩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 가능하면 꼭 맞는 자료를 좀 선정해서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어 나는 좀어 혼자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어 지역이나 현장에 팀이 있다면 팀으로 같이 인도 받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두두 두 분이 세 분이 같이 팀이 돼서 어, 한 분은 복음 전하고 한 분은 옆에서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팀으로 같이 어, 전도를 또 인도 받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내가 뭐꼭다달딸딸딸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 여건이 되는 분은 내가 직접 전하시고. 그리고 자료를 활용하시고 팀으로 이렇게 상황에 맞게 또내 형편에 맞게 인도 받으시면 이제 누구든지 전도자 영답을 누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영접의 단계입니다. 영접의 단계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 내마음에 구주로 영접하도록 이제 고백할 수 있도록 영접 기도를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접이 안 되어지면 그 영혼 안에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 성장이 없죠.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시작이 영접이죠. 신앙생활의 모든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접이라는 것은 어, 생명의 씨앗과도 같습니다.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겨질 때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근원적인 축복이 내 안에 임하고 그리고 어, 근원적인 치유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전도를 하실 때 새가족을 교회에 데려오기 전에 영접을 시켜서 데려오시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어뭐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함께 교회로 인도해서 또 교회 주일날 또 영접반 이런 것들을 또잘 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어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이제 처음 만나게 되면 어, 상대방의 직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항상 저는 질문합니다. 그리고 점검합니다. 어, 예수님이 어, 어디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제 바로 드러나잖아요. 그럼 뭐내 아, 안에 계세요? 아니면 뭐 하늘에 계시지 않을까요? 뭐 교회에 계시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또 보험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영접을 하는 거죠. 전에 제가 렘넌트 사역을 할 때, 그럴 때는 제가 1년에 한 번은 꼭뭘 했냐? 바로 예배 시간에, 공, 주일 공예배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원색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했습니다. 전체 다 영적 기도를 시켰어요. 1년에 한 번은 왜냐? 교회 다니면서... 영접 안된 불신자가 혹여라도 있을까 봐. 그러면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불신자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영접 안하고 마귀 자녀로 지옥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교회까지 왔는데 예배 다 드렸는데 영접을 안 했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게 하신 건늘 감사하시기 바라고 이제는 구원받은 건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 정말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넘치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날마다 행복하게 누리는 단계에서 머물지 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자랑하는 단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양육입니다. 먼저 양육을 할 때는 그세 가족에게 구원의 확신을 계속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 구원받은 새 가족은 갓 영접한 이제 초신자는 집중적인 이 사단의 표적이 됩니다. 예. 지금 믿음이 연약하단 말이죠. 그러기 뿌리가 약하죠. 그러기 때문에 시험 들기 쉽고 넘어지기 쉽다 이 말입니다. 쉽게 시험 들고 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가 계속해서 화전을 쏘고 그 다음에 뭘 쏘냐 의심의 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야뭐 하나님이 진짜 있겠어?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겠어? 어후, 나같이 어,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이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막 사단이 계속 이 의심의 화살을 쏘거든요. 그리고 주변의 환경이 또 어떻습니까? 이 마귀들이 또 불신 가족들을 통해서 핍박하죠. 또 직장 가 보니까 또 불신자들이 또 찔러대죠. 막피 온갖 핍박과 내 내면의 의심과 이 사단 마귀들이 가만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계속 구원의 확신을 계속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뭘 심어줘야 됩니까? 구원은 절대로 당신 행위로 받은 게 아닙니다. 당신이 잘나서, 당신이 똑똑해서, 뭘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선물로 당신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걸 딱 이제 심어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그다음 뭡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걸 딱 심어 주는 것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그러면서 이제 세 가족이 지속적인 성장이 중요한데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새가족들을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인 예배 자리로 그리고 지속적인 훈련의 자리로 그리고 이제 어디로 인도합니까? 지역 시스템 속으로 그리고 가능하다면또 현장으로 계속 이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양육, 가장 가장 좋은 제자 훈련은 뭐냐? 내가 세 가족을 데리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네. 같이 예배 가고 같이 훈련 가고 같이 뭐 다락방 가고 지교회 가고 미션원 가고 같이 현장 가고, 신방 가고, 또 같이 뭐, 그죠? 뭐 요즘 뭐 약간 제약은 있습니다만은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같이 교제하고, 이것입니다. 어 이렇게 되면은 어 굉장히 제자가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세어 가족이 성령 인도받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성령 인도받도록. 이 말은 쉽게 어,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어, 이 사람이 이제는 말씀 따라 인도받도록 말씀 말씀으로 개혁되도록 그 말은 이 사람이 지금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온 틀이 있단 말이죠. 이틀 때문에 지금까지 안 되어졌고, 또 앞, 지금도 갈등하고 있고, 앞으로, 앞으로도 안 되어질 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으로 개어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게 다락방이고, 양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영적 규모부터 영적 규모, 그래서 이제 뭡니까? 예배. 영적 규모부터, 그리고 이제 시간의 우선순위, 예배를 먼저, 그 다음에 뭡니까? 물질의 우선순위,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떤 삶의 전도자의 규모, 이런 것들, 영적 우선순위, 그렇게 되면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물질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면서 성경적인 경제관을 회복하도록.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어,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알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말씀 개혁이고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고 이 사람이 온전한 어, 전도자로 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제 세워져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어, 이제 결론으로 어, 제가 어, 지난 첫 시간에도 그 간단한 미션을 드렸죠. 아침에 사모직을 외치면서 일어나기, 이제 이번 주는 뭐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내 목소리로 찬양하기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하셔도 되고, 뭐 운전하면서 하셔도 되고. 화장실에서 하셔도 되고 뭐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로 찬양을 한다는 것은 내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찬양할 때내 안에 성령 충만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해서 흘러넘치게 되죠.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자랑하는 자리까지 여러분이 성장하고 또 변화되어져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전도하면 되는가 이 전도의 내용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잘 준비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이제 내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하심을 받은 이 어마어마한 넘치는 은혜의 구원을 받은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이 전도의 내용이 나의 것으로 잘 정리되어져서 이제 나만의 전도를 찾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영원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전도자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